안녕하세요. 사당동 엄지텐스 TV 엄지용. 네,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뉴 버전 블루스 스텝에 저희들이 바쁘어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뉴 블루스를 8번까지 저희들이 업로드 했었는데, 자, 오늘 시간을 좀 짬을 내서, 네. 자, 9번을 영상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다시 이렇게 업로드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네.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또 이 우리 매니아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비슷한 스텝을, 네. 네. 많이들 쓰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쉽게 따라 하시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9번의 내용은 톱니바퀴입니다. 블루스의 톱니바퀴인데, 톱니바퀴가 뭐냐? 근데 쉬워요. 그래서 지루박 스텝을 블루스로 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가야만 하는데 나는 못 가요. 그 슬픈 길을 막아가. 우리 두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까 말까 차차차 클로즈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은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이제 관건은 여자 등 뒤로 건너가야 돼요. 여자 등 뒤로 건너가서 언더암턴 동작에서 여자를, 자, 역회전으로 당기면서 내추럴 턴을 돌려주고 터널까지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던 동작인데, 네. 자, 반대편을 한번 해볼까, 우리 설아장님. 자, 이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이에요. 이 동작에서 이제 이만큼 조금만 올까요? 자, 갈까 말까 여자 오른발이 뒤로 하나 발에 갈 때 남자는 터널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이렇게 여자만 돌리면 남자 따라가서 링을 잡아주는 동작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톱니바퀴가 나오는데, 여자 돌리고 나서 남자도 얼른 돌고 여자를 손을 들어서 한 번 더 돌리고 가서 이렇게 해서 링크를 잡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톱니바퀴가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또 우리 회원님들, 네. 보시면, 네. 재밌어는 하세요. 그렇죠. 재밌기는, 네.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돌리면서 남자가 한 번 더 돌아야 되기, 네. 때문에 남자만 돌으면 뭐예요? 또 돌고 여자를 또 돌려야 돼요. 그래서 톱니바퀴 영상을 만들어주는 동작인데, 터널만, 마지막 동작만 다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리고, 여자 돌리고, 다시 링크 잡고, 자, 백차차 해서, 자, 우리가 클로즈로 엔딩을 마무리 해주시면 동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더암턴 이제 들어가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서관장님, 등 뒤로 건너갔을 때, 네 박자 간단 말이에요. 여자가 앞으로 가는 걸 남자가 건너가서 갈까 말까 땡겨서 여기서 두 바퀴를 여자가 빨리 돌아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누르면 안 맞아요. 그냥 걸어서 누르면 안 맞아요. 여기서 라틴 턴식으로 두 바퀴를, 이게 턴을 빨리 돌아주셔야 돼요. 빨리 돌아주고 남자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가 돌아놓으면 여자는 오른발에 뒤로 갈까 말까 돌아가면서 남자가 터널에 있게 진행이 되는 동작입니다. 어디서 한 번 더 보여줘야지 우리 1, 2, 2 한번 잘 보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에 남자는 오른발이 떨어져야 되고요. 여자는 왼발이 떨어지면 됩니다. 갈까 말까, 터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까 말까, 차차차.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트윙클로 뺐어요. 트윙클 빼서 방향을 바꿔서
수입으로 클로즈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블루스를 치다 보면 응용 동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원장님 이제 교육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 뭐, 여성을 데리고 갈 때. 네. 역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남자분이, 남성분이 리드를 안 넣어주면, 여성분이 갈까 말까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갈까 말까를 하는 건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요럴 때. 어느 때 리드 말하는 거예요? 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자, 보세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하고, 넷이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여기에서 남성분이 빨리 리드를 안 넣어주죠. 네, 맞아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남자, 우리 리더자가 여자를 홀드를 했을 때, 포워드 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을 얼른 당기고, 남자가 언더암 톤으로 손을 이렇게 바꿔서, 양손을 잡아서, 이 왼쪽 손, 남자 왼쪽 손을 언더암톤 여자를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순간적으로 갈까 말까에 등 뒤로 건너가서 바로 당겨서 자, 내추럴 턴으로 여자를 돌려주는 형상이에요. 지루박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우리 편하게 지루박. 맞아요. 지루박 스텝이죠. 네. 마지막 터널 이후에 이제 톱니바퀴로 여자 손 들어오르고 돌고 남자 얼른 돌고 여자를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돌리는 동작으로서 자, 요 동작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선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갈까 말까 동작을, 자, 여기서, 자, 갈까 말까를 정확하게 해도 등 뒤로 건너가서, 자, 내추럴 턴을 딱 돌려서 열 박자에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면, 자, 터널이 하나, 둘 갔을 때, 남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자 왼쪽 차선으로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터널 돌기가 쉽고 여자랑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링크 잡기도 편리합니다. 이걸 잘 모르고 여자를 돌려놓고 여자를 졸졸졸 쫓아가면 돌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자 왼쪽 대각 사선으로 쫓아가야지 여자 돌고 나면 남자 돌아서 또 손을 돌려주고 대각선을 쫓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한번 반대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까 말까, 차차차, 이렇게 마무리로 잘 보이셨나 모르겠어요. 남자가 쫓아갈 때 무조건 옆구리로 대각선을 쫓아가야 돼요. 네, 대각선으로 또 와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여성분 돌고, 남성분 돌고, 또 여성분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남성분이 턴량이 모자라다 보면 손이 벌써 그렇죠. 펼쳐지죠. 네. 여성분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간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간격도. 자,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터널로 마무리 여러분들. 자, 시작. 하나, 둘, 셋. 여자 먼저 거리가 멀어지고 여자 돌리고 내가 여자를 따라가면서 얘도 돌면 따라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면서 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손이 네. 중요하죠. 네, 이 손. 네, 이 손을 돌고 나면 여자한테 한 번 더 돌아가고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고 돌을 때 따라가서 우리는 갈까 말까로 해서 마무리를 지시면 되는 건데, 자, 그 동작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갈까 말까 차차차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반대편으로 이쪽에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기 손 들어주고 따라간다 자 이쪽을 반대로 자, 반대편에서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네. 보내주세요 네 터널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이렇게 갑니다. 너무 가깝죠? 그렇죠. 아까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까 말까, 차차차, 자, 궁, 자, 이렇게. 좀 앞에 카메라 쪽으로 저희들 좀 많이 가서, 다리 쪽이 좀 잘렸는데, 손동작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동작. 네네네네네.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까 말까, 차차차, 쿵짜. 이렇게 오늘 뉴 블루스 중급에 대한 9번. 네. 9번이죠.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중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급자 될 수가 있어요. 은근히 난이도가 있고 까다로워요.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연습 영상 보고 하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학원 오셔야 됩니다. 학원 오셔서 얼마든지 뭐 따라잡기도 있고 네. 이 스텝 배우고 싶다. 요령을 잘 모른다. 맥을 모른다. 학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잘 설명해서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9번 스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0번 스텝 마무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